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어령님의 소설로 떠나는 영성 순례의 두 번째 시간으로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 카라마조프 형제들은 1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작품입니다. 카라마조프 형제들에 등장하는 세 아들 드미트리, 이반, 알료샤는 각각 제정 러시아가 붕괴하고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 러시아의 새 측면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에서 제정 러시아 말기의 혼돈, 전락하는 귀족과 지주들의 속살과 갈팡질팡하는 지식인 그리고 기득권을 가졌던 귀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큰 변화를 겪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도스토옙스키는 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1917년에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소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전야제죠. 그러한 혼미한 시대 가운데 특히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종교의 문제, 신의 문제입니다. 신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극단적인 절망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유가 뒤얽힌 상황인데 이건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그 체제가 끝나는 시기, 사회주의라는 이념과 거기에 대항하는 여러 다른 이념들이 만들어내는 커다란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이 소설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원초적인 문제를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러시아라는 국가를 압축해서 한 가족 안에 담아냅니다. 가장 전형적인 가족을 모델 삼아 제정 말기 러시아의 혼미한 구세대와 새 세대의 갈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의 변화를 가족을 통해서 봅니다. 숱한 왕조가 망하고 제국이 붕괴하고 그리고 한 민족이 흩어진 뒤에도 가족만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존속해 왔어요. 인간을 다른 짐승들과 구별하는 차이도 바로 그 가족에 있지요. 가족에는 먼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대대로 내려온 대지에 빌붙어서 욕망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가 나오지 못합니다. 살부의 문화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혁명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기성세대, 지금까지 내려온 법통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지요. 나의 조국, 나의 전통, 그것이 아버지라는 불행이지요. 그것과 어떻게 단절하느냐, 단절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새 아들은 무엇일까요? 한 집안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 아들 중 누가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이것이 한 발 더 나가면 육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까지 죽이는 것이 됩니다. 혁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대신문간편 외에도 과연 도스토옙스키는 대작가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세 형제 중 맏형인 드미트리가 친부살의 혐의로 재판받은 장면이 그렇지요. 검사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이 맞붙고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지는 모습을 그저 숨죽이고 지켜보게 되지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도스토옙스키밖에 없어요. 드미트르가 동생 알료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지요. 아름다움은 신비로울 뿐 아니라 끔찍하기도 하지. 거기서는 신과 악마가 싸움을 벌이고 그 싸움터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야. 이 말은 아름다움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자신의 시각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흔히 하는 것처럼 편하게 하나님을 만나거나 편하게 작품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통해서 미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치열한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쉽게 도달하지 않아요. 도스토옙스키에게 아름다움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기쁨이고 환희죠. 아름다움처럼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미의 가시가 있듯이 그 아름다움이란 것은 동시에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신과 악마가 싸우는 현장이에요. 미를 추구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 치고 정상적으로 산 사람이 드물어요. 보들레르, 랭보, 에드거 앨런 포,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러시아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서울에 나타나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잘 믿는 사람, 기독교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
소설 속의 대신문관과 같은 일을 할지 누가 아느냐는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 교황쯤 되는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 바로 우리 가족이고 당시 러시아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조시마 장로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알류사는 나고 이반도 나고 드미트리도 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보면 이 작품이 가지는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라마조프 형제들 제5장이 바로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인 찬반론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가슴을 치고 흥분한 대목이 이 찬반론 그리고 그 속의 대신문관 이야기입니다. 바쁜 사람은 찬반론과 대신문관 편 파뿌리 이야기만 읽으셔도 좋아요. 도스토프스키는 자기 빚만 해도 감당하기에 어벅찬데 형 미카엘의 빚도 끌어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비슷해요. 정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면서 아주 생존력이 강해요. 그랬으니까 지주들이 아무리 가혹하게 굴어도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하면서도 그 아래서 줄기차게 살아왔던 것이지요. 전체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카라마조프 집안의 아버지인 표도르 카라마조프는 돈을 모으는 데는 천재입니다. 고리 대금업까지 불사하면서 돈을 모아 적지 않은 땅을 지닌 지주가 됩니다. 그는 돈과 섹스 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세속적 욕망을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 어릿광대짓을 해대는 성실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둘인데 첫 번째 부인은 이런 남편을 견디지 못해 도망갔고 두 번째 부인은 병으로 죽습니다. 큰 아들인 드미트리는 첫째 부인의 자식이고 이반과 알료샤는 둘째 부인의 소생이죠. 그런데 새 아들을 아버지 표도르가 기르지 않습니다. 모두 바깥에 풀뿌리 흩어져서 다른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지요. 그래서 소설은 이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왜 만나는가? 돈 문제 때문입니다. 드미트리는 퇴역 장교인데 잘생긴 멋쟁이이고 미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심미적인 인간입니다. 고상한 면도 있고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 상사의 딸과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 아코녀의 후견인은 돈 많은 굉장한 집안입니다. 드미트리는 아들 중에서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탐욕이 많고 쾌락주의자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남기벽이 있어서 가진 돈을 다 탕진해요. 하지만 자기 어머니가 남기고 간 돈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그 돈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표도르는 그 유산이라는 것이 이미 드미트리의 생활비로 다 나갔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부자 간의 싸움이 붙으니까 자식들이 중계를 하고 가족 회의를 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표도르와 아들 드미트리는 돈만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루센카라고 하는 아주 매력 있지만 거의 창녀와 같은 여자를 놓고 충돌합니다. 보수적인 한국 사람들이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 한 여자를 놓고 싸움을 한다든지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내가 남긴 유산을 가로채고 아들과 다투는 모습이 완전히 막장 드라마지요. 아무튼 이러는 와중이었는데 어느 날 밤 표도르가 살해당합니다. 당연히 드미트리가 혐의를 받게 되고 체포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카라마조프 형제들은 진지하고 무서운 사상적인 소설인데도 독자들이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죄와 벌도 마찬가지지만 추리 소설 방식으로 사상을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에도 용의자를 쫓고 재판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소설은 문학작품이 아닌 추리 소설로 읽어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누가 죽였을까? 다 죽일 이유들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가장 고상한 본격 문학작가이지만 이렇게 대중이 많이 읽던 탐정 소설 양식을 순수 문학 속에 들여와 재미있는 소설을 썼던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고상한 이야기만 나올 것 같지만 200루블, 300루블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액수의 돈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사실 성경도 그래요. 몇 달란트, 몇 드라크마, 몇 렙돈 하면서 돈 이야기가 꼭 나오거든요. 이게 재밌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것, 육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하나님은 우등생들, 깨끗한 천사들 사이에 계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상대하신 이들은 전부 이렇게 돈을 만지고 살던 육체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부류라는 것이 상식인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남 드미트리, 차남 이반, 막내 아들 알료샤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스메르 자코프가 더 있지요.
스메르저코프는 카라마조프 집안의 보잘것없는 하인인데 동네를 떠돌던 여자 거지가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스메르자코프는 표도르의 서자입니다. 스메르자코프는 간질병 환자인데 천재적인 데가 있어요. 순진해 보이지만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자신에게 간질 발작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는 니힐리스트에다 반항적이고 전통과 현 사회에 아주 한이 많은 인간으로 그려지는데 스메르자코프를 부추켜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차남 이반입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육체에 이반이 영혼을 찔러대니까 최악의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비극적인 아웃사이더이지요. 한국에서도 스메르자코프 같은 사람들이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의 영혼을 누가 찢었으며 그 영혼에 누가 이런 사상을 집어넣는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스메르자코프가 범인입니다. 예심이 진행 중일 땐 이반이 스메르자코프를 찾아가 나누는 대화가 절풍입니다. 내 눈앞에 사실이 아니면 이상이니 정이니 하는 것은 물론 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니힐리스트와 니힐리스트의 대화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적인 것이 아니고 유럽적인 것입니다. 투르게네프도 이런 면이 있었지만 볼테르와 루소에서부터 프랑스 혁명기를 거쳐 내려오는 세련된 무신론의 한 형태이지요. 이렇게 이반은 유럽적 지성의 소유자로서 총명하고 천재적인 이성을 대표합니다. 드미트리가 미를 나타낸다면 알료사는 선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장로 조시마 밑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아파하면서 사랑으로 융화시키려 하는 착실한 견습 수도사이거든요. 표도르 카라마조프가 보여주는 러시아는 진선미가 아니라 의식주가 가치로 여겨지는 세계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괜찮다는 하나의 사고가 흐르고 있죠. 러시아 대중의 세계는 표도르 카라마조프처럼 먹고 자고 입는 것 그리고 정욕만 충족하면 되는 세계였습니다. 높이도 없고 타락도 없는 세계.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러시아의 다음 세대가 붙들고 가야 할 가치를 모색한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와 쾌락만을 쫓을 뿐 어떤 성실성과 덕, 양심도 없는 썩은 러시아와 단절하지 않으면 드미트리, 이반, 알료샤가 꿈꾸는 미래의 러시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드미트리 쪽으로 가야 합니까?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교육받은 지식인입니다. 뜬 정신을 가지고 있고 낭비벽도 있지만 가장 슬라브적인 인물이 드미트리예요.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근대화된 인물입니다. 한편 이반처럼 유럽적 지성을 갖고서 사회주의적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끝에는 가장 종교적인 인물인 알료샤가 있습니다. 알료샤에 대해서 말하자면 장로 조시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로 조시마는 러시아 정교의 수도 사제였습니다. 이 조시마 장로는 지금까지 정신적 지주로서 러시아를 끌고 온 정통 종교회의 전통과는 다른 성인형 인물입니다. 한편에서 정교회 신도들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성인이 우리를 구제해준다고, 그런데 성인은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이 썩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온몸에서 황금빛이 나고 향기가 난다고 믿었죠. 하지만 성인에게 가까운 인물로 더할 나위 없이 존경받던 조시마 장로는 시신이 보통보다 빨리 부패하고 냄새도 심하게 납니다. 이 소설에서는 성인이 따로 있어서 죽어서 썩지 않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고를 배격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러한 성인들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없이 약한 죄인으로서 끝없이 위를 향해서 가는 인간을 장로 조시마의 말과 알료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으면 참된 신앙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대신문과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대응하신 것을 비판하면서 세 가지 물음을 던집니다. 그때 왜 그랬냐는 대신문관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조시마 장로가 남긴 말에 들어있지요. 이반이 대신문관의 입을 통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독자는 대신문관에게 공감하고 이반에게 박수를 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알료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조시마 신부의 강론을 읽으면서 아 이게 참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속된 말로 병주고 약주는 장면이지요. 독자들은 한참 대신문관의 말을 들으며 맞장구 치는데 그걸 뒤집어 보면 조시마 장로의 팥불이 하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대신문관은 빵과 자유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자고 일어나서 우리들이 문제 삼는 것이 빵 문제이지 어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들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빵을 만들었더라면 오늘 사람들이 싸우고 데모하고 혁명하는 문제가 싹 없어졌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너는 왜 빵을 찾느냐? 인간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빵만 가지고 사느냐? 나는 너희들한테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빵을 주러 왔다. 아무리 먹어도 죽는 빵이 대수란 말이냐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빵을 주는 교회인지 하나님 말씀을 주는 교회인지 솔직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신문관이 무슨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들이 함께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 악마요. 그것이 우리들의 비밀이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종교 조직, 오늘날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껏 말한 세 가지를 주는 것으로 연명해가는 악마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은 벌써 사라졌다. 이것이 자신들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신문가는 이렇게 대단한 종교 비판이었습니다. 당시의 예수회, 가톨릭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개신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른바 제도권화된, 권위화된 종교, 신비와 권위와 기적으로 반석에 올라앉은 종교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비판입니다. 그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의 알료샤이고 조시마 장로입니다. 마지막 유혹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만 기독교인일 뿐 종교적 시스템에 들어간 것이지 예수님이 노라고 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전부 예스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 노라고 한 교회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대신문관이 비밀이라며 이야기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교회는 악마를 따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빵을 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권위를 보여주었다. 종교 재판을 하고 마녀 사냥을 자행했다. 교황들이 왕들의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고 거기에는 황금이 있었다. 광야의 유혹을 뿌리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면 이단자로 몰려서 대신문관에게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방해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양심이고 도스토옙스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은 영혼은 악마라는 점을 도스토옙스키는 알료샤와 조시마 신부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눈뜨게 하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건 너희들이 하도 원하니까 할 수 없이 해주는 것이지 진짜 기적이 아니다. 내가 그걸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물로 술을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영원한 빵,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피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걸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그게 진짜다. 그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 그건 수단일 뿐 결론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주인공 하나에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입하지 않고 작중 인물 하나하나가 모두 독자적인 소리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남들은 불쾌하게 여기고 피해 도망가는 여자하고도 관계할 수 있는 표도르고 이반처럼 명석한 이성을 가진 자이고 알료샤처럼 끝없이 끌어안고 감동하면서 대지에 엎드려 입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죄 많고 썩어 냄새나는 땅, 우리가 죽으면 썩어 묻히는 흙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실 하늘에 입을 맞추어야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못 가고 땅에다 입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것입니다. 그 이상은 거짓말입니다. 모두 위선이고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것은 팥뿌리 하나입니다. 그곳으로 구원받아서 여전히 지상에 엎드려 입 맞추는 것,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는 것, 이것이 장로 조시마와 알료샤의 꿈이고 도스토옙스키의 꿈입니다. 이 저주받은 카라마조프가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카라마조프가에는 알료샤, 이반, 드미트리, 그리고 그 더러운 여자와 자서 스메르 자코프와 같은 괴물을 낳는 표도르까지도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거듭나는 것이 새로운 러시아, 새로운 미래이고 우리들이 찾는 복음입니다. 네, 오늘은 이여령님의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 중에서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탕자 돌아오다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